한 거요. 두 번 떨어졌죠. 아,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그 뒤로 자동차 딜러도 해보고 택배 배달도 해보고 제대로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했죠. 정치인이 아니라 일꾼이 되겠다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섰죠.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가 항상 꿈꾸던 평화의 세상, 하나 된 세계 꼭 이뤄보고 싶습니다. 참드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7대 의회 후반기는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한일축복가정이고 36만쌍 그리고 자녀는 딸 셋 아들 하나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구의원의 역할은 한마디로 주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드리는 역할인데요. 그 주민들이 직접 구청 관련해서 일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대변자다 이렇게 했는데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이 축소된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주민들에 대한 이런 예산이나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감시하는 역할, 또 주민들의 필요한 그런 민원사항들을 대신에 해결해 주는 역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의원은 구의원으로서 지역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의원들 전체 의견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그렇게 잘 화합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다른 의원님들도 크게 뭐 야당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좀 젊고 참신하고 열심히 한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잘 봐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여러 형태가 있을 건데요. 뭐 그런 놀라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세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우리가 기획을 했던 게 그쪽에 가서 이제 쓰레기를 줍자. 문화관이고 참고로 요 문화관 뒤편에 보면 운동장이 있어요.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20분 정도. 여기 문화관 요 앞에 물놀이장이 있거든요. 우리 물놀이장 그 주변에 행사 계속 있을 거고 입구 쪽에 보면 야외 공연장이 만들어져서 이동해서 여기 사무실 들어와서 다시 식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휴식하거든요. 보고 일단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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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오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방울이에요? 네. 굿네이버스. 아, 굿네이버스에서 왔어요? 고맙습니다. 이거 수고 많으십니다. 바람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는데? 나와요? 네. 잘 나온다니까. 나온다. 나오죠? 시원하죠?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하면서 더 웃기겠는데? 네. 저는 또 선거 운동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반겨주시고 하니까 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을 같이 한 것도 있어서 또 아는 분도 많고 아이들 아는 아이들도 좀 있고 또 이제 지역의 구의원이라고 또 알아봐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잔치 크게 하네요. 네,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이번에 애들은 잘 있죠? 잘 있습니다. 보고 싶다 놀러 오라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예, 감사합니다. 네, 1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뭐 행사라서 또 그동안에 못 보신 분들이 한 자리에 같이 하니까 그 중에 또 아는 분도 많고요. 그 구의원 같은 경우는 주민과 가까이 있거든요. 생활 속에 좀 불편한 거, 그런 거 바로 옆에서 내 대신 일해주는 사람, 뽑은 사람이 구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큰 게 아니라 우리 동네 구의원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름이라도 알고 그런 데 가서 또 불편함 같은 것도 이제 그분 통해서 좀 더 빨리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민은 항상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고요. 어, 인성아, 아빠는? 네? 그 만들어봐. 와, 잘한다. 우와, 잘한다. 많이 했어? 아니, 처음 나오는데.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오. 안녕하세요. 제대로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10번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10번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5월 9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주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세차를 타면서 인사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정말 손은 들어준 분이 계시고 잘은 안 들지만 욕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상처도 막 있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지나가신 분이 이렇게 딱 해주면 또 기운도 나고 그렇게 해서 대구가 좀 안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젊은 층이나 또 이제 시대 상황에 맞게끔 바뀌는 부분도 있다는 걸 이제 몸소 피부로 느끼고요. 또 한 정당을 계속 밀어주던 게 아니라 지금은 적어도 한 세 개 정도의 정당을 지지하는 층들이 고르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역의 어떤 정치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끼고요. 이왕이면 주변의 대통령 1번 문재인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지척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10번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입문은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은 2008년에 평화통일가정당 거기 대구 서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당시 출마를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2008년 끝나고 나서 다 당선이 안 됐죠. 그때 이제 참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패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럼 어차피 종교에서 필요로 하는 걸 현실화시키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좀 더 해보자는데 더 이렇게 가중치를 두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예비선거부터 등록을 해가지고요. 그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21% 넘게 받았거든요. 나름대로 좀 큰 성과가 있었고 또 이제 좀 더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한 단계 더 쌓았지 않나 싶습니다. 일 찾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제 대리점 그 딜러 하는 걸 좀 소개를 받았어요. 비정규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집에는 되게 좀 미안했죠. 새로운 일자리를 좀 알아보다가 그 택배 일을 하게 됐어요. 이 택배하는 사람 완전 슈퍼맨이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고 있을까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좀 몸 쪽에 약간 그 탈이 생겼어요. 탈장이 생겨가지고 일을 더 이제 못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시험일 수도 있겠다 하더라고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이제 바닥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대구의 김부겸 의원이 이제 시장 후보로 나와서 민주당에 이렇게 약간 이제 분위기 전환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인데 그 캠프에 이제 제 아는 학교 선배가 계셔가지고 지역위원장 연락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만나서 이번에는 하면은 당선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당선돼봐야지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되고 세 번째 정말 당선의 기쁨이라 하는 게 정말 그 말로 표현 없이 기쁘고 감사했고요. 또 당시에 이제 새벽 정성을 좀 들여오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앞에 놓고 경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나의 한 표 한 표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희망차게.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 10번. 31년 만에 단 한 명 야당 후보, 야당 국회의원 만들어주셨습니다. 한 번 더 재선을 할 거냐 아니면 한 단계 높여서 광역의원에 도전을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최소한 우리가 국회의원을 먼저 출마를 한 첫 출발이어서 적어도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그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단계별로 또 도전할 때는 도전도 해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네 새동네하고 주변 평리동 이렇게 골목길 한 번씩 둘러보고요. 또 신호등 공사했는데 또 가로등 또 주민들이 불편 그렇게 요구하신데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차가 이게 99년이니까 한참 됐네요. 20년 가까이 되네요. 제가 2007년인가 그때 중고차를 샀어요. 사고 나서 지금 10년 가까이 돼가네요. 그 구의원들이 일반 시민들 바라보시기에 되게 이렇게 막 높이 보이고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이 그냥 있는 그대로 평범하게 또 열심히 활동하려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계속 타고 있습니다. 위험하게 돼 있네. 수고하십니다. 예. 공사하시나 보죠? 예. 이런 거 좀 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애기들 다음에 위험하니까. 예. 주민의 불편함을 대신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봉사자의 마음, 더 넓게는 이제 주민과 같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초의원으로서의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가 이제 1년 가까이 남았는데요. 그동안 부족했던 점 더 되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가까이서 정말 구의원이 있어서 내 생활에 도움이 됐다. 구의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 좀 듣고 싶습니다.